나는 꼭 일을 하래. 난 뭐 천도자래, 나 구타래, 치성하래 이러면 그 무당을 되게 막 사기꾼처럼 여기는 이상한 분위기가 좀 있는데 그 행위를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고 죽은 자의 한도 풀어가는 그 과정을 무속행위 굿. 안녕하세요. 우리 꽃님들, 시청자분들. 왜 어디 가서 상담을 하거나 뭘 하고 나면 나는 꼭 일을 하래. 난 뭐 천도자래, 나 구타래, 치성하래 이러면 그 무당을 되게 막 사기꾼처럼 여기는 이상한 분위기가 좀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조상의 천도나 기타 다른 모든 그러한 무속의 행위는 말 그대로 무당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이 추천을 하겠습니까? 신부님이 추천하겠습니까? 스님이 추천하겠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건 만신들만이 하는 영역이에요. 자, 그거는 인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천도제. 아, 그거 꼭 중요해? 어디 가면 맨날 일하래. 중요합니다. 어떤 게 중요하냐면 그냥 때 돼서 이렇게 그냥 사실 만큼 사시고 적당히 장수하시다가 노안으로 돌아가신 그런 분들은 크게 뭔 한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은 굳이 들쑤시지 않아도 돼. 근데 내 명을 다 못하고 내가 질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내가 어떤 사고로 여러 가지 장가를 못 가고 결혼을 못 하고 자식도 없이 쓸쓸하게 고독사를 하고 여러 가지의 아픔이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남아있는 가족들, 유가족이죠. 그것이 자식이 되었던, 조카가 되었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던 어떠한 가족 관계에서 기려주는 거예요. 기리다. 그분의 한을 들어주고 산자와 죽은 자와의 연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같은 만신이고 그 행위를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고 죽은 자의 한도 풀어가는 그 과정을 무속행위 굿, 치성, 선앙풀이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왜 필요하냐? 남아있는 이승에서 못다 이룬 꿈과 못다 이룬 한 소원, 감정, 슬픔, 고도 그 모두한 것들이 이승을 떠나서 저승으로 넘어갈 때 원이 되고 한이 되고 백이 되고 영혼이 떠날 때 그 짐을 내려놓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건 있어. 난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믿어. 아, 나는 귀신 안 믿어. 뭐 안 보이는데 믿어.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대들이 죽었을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후의 세계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훗날의 내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을 풀어주는 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49제 안에 길을 갈라준다, 진옥이다, 길 갈른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건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마지막 효도인 거예요. 재판받으러 십수왕한테 갈 때 자손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 살아생전에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한테 해코지도 안 했고 그러니 재판을 받으실 때 조금이라도 유리하고 극락왕생하고 윤회할 때도 사람으로 아니면 정말 착한 일을 했을 때는 하늘에 남아 계시게끔 자손들이 그 십수왕한테 보내는 메시지고 예법이기 때문에 색안경 끼고 무조건 일을 하면 다 무당은 사기꾼이라는 선입견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전통 5000년 역사에 길이길이 내려오는 설법이기 때문에
어떠한 말 한마디에 내 부모에게 하는 마지막 효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구슬 조장하고 막 무조건 일을 해라 이 뜻은 또 아니야.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꽃님들 정확히 인지를 하고 선택은 스스로 하는 겁니다. 꽃님들, 궁금증 해소 되셨나요? 이 뜨거운 여름을 바라보면서 가정에 더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며 거상이 너무 잘 돼서 만족해하는 마녀가 오늘 여러분에게 따뜻한 지식 알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